아, 엊그저께 제가 지방 공연차 지제역에 왔다가 아 공연이 끝났는데 시간이 너무 늦어서 근처에 여기 천안에 음악하는 동생이 음악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도와주러 왔다가 예 지금 올라갑니다. 아이고 아이돌의 일상은 참 바빠요. 천안이 좀 촌스럽네요. 예. 아 제가 도시에서 살다 보니까 아 이런 촌스러운 곳이랑은 저랑은 좀 안 맞아. 이 선글라스는 제가 동대문에서 예, 5,000원 주고 산 선글라스입니다. 예. 근데 나는 때깔이 곱죠? 엄청 껌껌해요. 예. 눈에 안 보일 정도로. 노래라도 불러드려야지 제가 좀 마음이 편해서 보이지 않는 널 찾으려 했어. 아씨 자리로 돌아가서 앉자. 고맙습니다. 잘 챙겨 가세요. 예. 예. 모델 워킹 리액션 가도록 하겠습니다. 누가 찍어주는 거예요? 아, 이 워킹 레이디 찍어주고 아 배고파 아침 먹어야지. 그래 좋았어. 순댓국을 먹을. 네, 혹시 이곳에 순댓국집이 있나요? 맨 끝에 가셔가지고요 오른쪽으로 예. 들으세요. 아 예, 고맙습니다. 예, 예. 아,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아 신문 닫았다. 닫았어. 아유 콩나물 국밥 먹어야 돼. 예. 아침 식사는 하셨어요? 예예 예, 좋았어요. 예, 들어가세요. 또. 좋은 하루 되세요. 예예 예, 네. 오세요. 예 알겠습니다. 예. 이리 오너라. 네 안녕하세요. 그 있는 반찬에다가 밥 주세요. 네. 콩나물 국밥 하나 주세요. 많이 주세요. 잠을 좀 자면서 해야 되는데 이거 별로네. 네, 너무 빨리 와가지고. 여러분들 우리 한국어를 사랑합시다. 우리 한국 사람이잖아요. 네. 아 스키다시가 잘 나오네요. 와.
주머니 물 한 잔만 주시면. 네. 아이고 역시 우리 주모 고맙습니다. 네. 오늘 에어컨 팔거든요. 오늘 5시 반에 원래 제가 그 10만원짜리인데 중고나라에 5만원에 올렸더니 올리자마자 10명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. 그래서 첫 번째 전화 온 분한테 그냥 팔기로 했는데 아이 고맙습니다. 10명한테 전화와가지고 아이 팔렸습니다. 그랬더니 10,000원을 더 주겠대요.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의리로 가자. 시장 경제 구조는 수요와 공급의 선이 만났을 때 가격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. 근데 첫 번째 전화 오신 분이 여자였어요. 그래서 그래서 그분께 판매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. 이래서 근데 여러분 목소리 이쁜 분들은 항상 반전을 가지고 있어요. 전화상으로 목소리가 이쁘다 기대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. 네. 그렇지만 이번엔 느낌이 달라요. 진짜 주모님 손맛이 끝내주네요. 역시 우리 주모. 주모! 노란빛으로 써오네. 유독히 다른 데 콩나물 국밥보다 우리 아주 시원하고 오늘 그 다음이나 네이버에 올려 있어. 그래요? 다음 네이버에 올라와 있답니다. 전주 정통 콩나물 국밥 수서역 많이 애용해주세요. 국물이 끝내주네요. 콩나물국밥 감사히 먹었습니다. 자 그러면은 제 대표곡 Be My Girl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잘 먹었습니다. 네. 예, 아이고 만수무강하세요. 네.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. 이거 단골 해야겠어요. 네. 라이브로 해야겠다. 음악이 있으면 좋을 텐데. 별빛이 꺼지도록 맺혀다줘 하늘로 누가 더 하늘로 따라줘 하늘도 이대로 잠들 바에 보여줄게 우주의 마이 Girl 이 속삭여 속삭여 숨을 잡고 숨을 이제 파티에 가줄래 라이브 안 하는데 라이브 괜찮았죠? 이런 게 붙어 있었네. 추워. 목을 띠는 끼가 있어. 아니에요. 아니야. 왜 자꾸 저를 제가 목을 띠 스타 만들어 준 거예요. 목을 띠랑 합방해서 1,800명 시청자 이끌었으면 제가 잘한 거 아닙니까? 봉오띠가 잘 되는 것에는 저도 지분이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봉오띠가 빨리 잘 되면 저도 찡때때로 밥 한 공기씩 찡때때로 가야죠. 야 기분 좋다. 기분 좋네. 역시 아침형 인간이 좋아. 나도 마치 지금 일어난 것 같네.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? 이렇게 저한테 바라는 게 많아요. 여러분들이 하세요. 방송 보시면서. 여러분들이 하세요. 네?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? 여러분 이거 다. 출연시키면 돼요. 또 이쁘장하게 생기셨을 거예요. 아마 목소리도 이쁘다.